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규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보통 5범죄, 7범죄로 아리를 많이 쓴다면 이번 버전은 6비전 마법사를 쓰는 아리 덱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덱의 장점은 빠른 폭딜로 순식간에 적을 제압하는 그런 덱이기 때문에 시원시원한 전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덱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빌드업입니다. 3요드를 써주면서 코르키한테 아리템을 빌드업 해주시면 되는데, 코르키한테 블루, 복원, 총검, 요런 AP스러운 템들을 주면 피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돈도 잘 벌리고 피관리도 괜찮은 그런 상태에서 아리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빌드업 예시를 들자면, VIP 브랜드가 초반에 빨리 떠졌을 때 진행하는 방법이고요. 3연미복 써주면서 VIP 브랜드한테 블루, 복원, 총검 요런 템들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시너지는 비전 마법사, 뭐 앞라인 경호대 요런 거 섞어주시면 되겠죠. 초반에 어떤 빌드업을 선택했던 간에 요런 식으로 지금은 캐리가 브랜드니까 4 비전을 섞어주면서 중반 단계에 넘어가셔도 되고요. 혹시나 아까 요들로 빌드업한 상태라면 6요들을 섞거나 코르키 캐리에 도움되는 쌍발총만 섞어주시면서 빌드업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7렙 구간까지 잘 버텨주신 다음에 이렇게 8렙을 와주시면 되는데, 시너지가 되게 초라해 보이긴 하죠. 하지만 이렇게 초라해도 완전 강력하니까 이 초라한 시너지로 제가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인 배치 모습이고요. 5코짜리는 빅토르와 실코 이두 마리만 찾아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5코짜리 얘네 둘 정도는 써줘야 무조건 좋은 덱 중에 하나고요. 실코의 흑막 버프는 빅토르와 말자아가 받게 해주시면 되고요. 6비전이라서 한방한방 폭딜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전투 시간이 좀 짧아서 실코를 써주는 건 무조건 좋습니다. 자, 보통 8렙 리롤 때는 백스 3성 노려주면서 아리 2성, 그리고 빅토르 한 마리, 실코 한 마리, 그리고 말자아도 잘 떠준다면 무조건 봐주는 기물 중에 하나인데, 혹시나 빅토르와 실코 빼고 전부 다 2성작을 했는데 3성작 보이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럴 때는 9렙을 가주시면 되고요. 9렙을 오셨다면 그냥 빅토르 한 마리를 더 추가시켜줘도 되는 거예요. 지금 범죄 조직 시너지가 하나 남는데, 범죄 조직을 3범죄만 섞는다 쳐도 어차피 총검이 있어가지고 피읍은 해주고 빨리빨리 녹여주는 덱이기 때문에 범죄의 방마저 증가가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딜적으로 빅토르가 스킬 한번더 써주는 게 무조건 좋다 생각해서 빅토르 두 마리 써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비전 마법사의 상징을 먹었다면 신드라와 레나타를 추가시켜주면서 6비전 사학자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6비전만 해도 되게 강력하긴 하지만 진짜 딜뽕을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6비전 2학자 써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 6비전 사학자 구성이 조금 더 안정적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초반 빌드업과 후반 덱전환과 그리고 6비전 아리덱의 꿀팁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나르와 애쉬. 일단 카밀 사주시고요. 이 친구는 대검이니까 그냥 팔아버릴게요. 그리고 요들 살짝 사면서 마무리. 케이틀린, 애쉬. 이거 인변방으로 갈게요. 자, 갑바. 잘 붙는데요? 일단 요거 팔고요. 요것도 팔고, 요것도 팔고. 레벨업하고 요거 올릴 건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냐면, 어차피 애쉬덱을 생각 중이라면 6렙 리롤이기 때문에 초반에 레벨업을 눌러도 됩니다. 초반에 다리우스 2성 탱킹, 케이틀린 2성 한방딜, 요거 두 개만 있어도 솔직히 세죠? 다리우스까지. 잠깐만. 범죄 조직 떴네? 범죄가 더 좋아. 여기도 지금 애쉬를 할 확률이 높긴 한데, 괜찮습니다. 자, 뽀삐 2성. 이러면 레벨업을 해주고 싶네. 상대도 지금 5렙인데, 일단 제가 잘 이겼죠. 상대도 지금 진짜 지기 싫었나 봅니다. 운전자 먹을게요. 친구, 범죄. 일단 자이라가 좀더 좋을 것 같고. 제발. 나이스. 이거 진짜 컸다. 이러면은 그냥 바로 이겨줘야죠. 요거 팔고 이자를 볼게요. 어차피 지금 다리우스 범죄 조직 쓰는 사람 많아서 삼성작 확률 낮아요. 자, 이기고 요것도 팔고 이자 보면 깔끔. 자, 1라운드 마지막도 이겨주면서 5연승 깔끔하게 가져갑니다. 좋아요. 일단 시너지 어울리는 건 없으니까 이대로 잡고 뭐 나오는지 좀 볼게요. 템이 잘 떠야 됩니다. 자, 갑바. 벨트? 여눈. 이거 지금 템 줄게요. 가자. 아니, 근데 템 주고 지는 건 조금 너무한데?
일단 아까 그 애쉬 분이 애쉬를 할 건지 살짝 볼게요. 하네. 리롤 하고 있죠, 지금. 이미 리롤 하고 있고. 근데 애쉬가 많이 없어서 따라가도 될것 같긴 해요. 빵. 안 아파. 간지러워. 더 때려봐. 더 때려봐. 대격변 생성기.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초가스님? 잠깐만. 일단 백스. 아, 아리아, 없다 궁서. 나 이거 해줄 수 있어, 없어요? 지팡이. 이 친구는 바라버리고요. 이거 총검 줄게요. 연운이랑. 그래도 아리가 지금 4코짜리기 때문에 잘 버텨주죠. 포르키. 아리가 궁 한번 써주면 이길 것 같긴 한데. 나이스, 버티고 한번더 까비. 어? 되나? 안 되죠? 일단 사비전 섞겠습니다. 학자도 살짝 사고. 여거는 팔아버려. 지팡이 여는 좋다. 모렐? 아, 태블망 있어서 죽이 싫은데. 카직스. 일단 지팡이까진 맞아요. 지팡이까진 맞고,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봅시다. 복원 주고 싶긴 해. 아, 너무 아쉬운데? 자, 살만한 거는 없어 보이거든요. 아리 위치 괜찮은데 이거? 진짜 아리 위치 괜찮거든요. 너 내려가. 필요 없어. 너도 내려. 자, 이렇게 갑니다. 일단 이렇게 가고 8레벨에 또 조합 정해주면 돼요. 3사격까지 섞을 필요는 굳이 없거든요, 총검이 있어서. 그래서 8렙 때 2약자를 섞어주는 식으로 해도 되겠고요. 일단 좋다. 자, 살만한 거 없고 레벨 업. 그냥 지금 하죠. 돈도 많아가지고. 오, 좋아요. 일단 찍어. 이건 못 참는데? 학자로 갈게요. 자, 그래도 학자로 스킬을 많이 굴릴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아주 좋죠. 자, 학자 스킬 잘 쓰고. 사비전 빅토르라 데미지도 세거든요. 날리고. 오, 힐 좋고. 또 날리고. 그렇지. 아리 앞쪽이 낫지 않나요? 그냥 2, 3열 정도에 놔주면 좋아요. 저는 보통 3열을 선호합니다. 3열. 3열에 놔도 끝까지 닿아서. 이러면 그냥, 아, 워머거도 뺏겼네. 주롯 하나 줄까? 아, 주롯도 뺏겼네? 이러면 일단 지팡이 먹어요. 이거 팔고, 리롤 돌려서 백스 이성까지는 찾아주고 싶거든요? 백스. 백. 일단 나왔거든요? 오리아나 미안해. 너도 미안해. 너도 미안하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죠. 근데 아까 생각해보니까, 세나 냅두고 얜 파는 게더 좋아 보였네요? 세나 왜 팔았죠? 아, 젤이, 아, VIP 젤이다. 근데 임피라이 생각보다 약한데? 이게 복원까지 있어 좀 세긴 한데. 그래도 세다. 예견 재료 꾸러미. 재료로 가죠. 아무리 인변방이라고 해도 재료 못 참아. 좋다.
빅토르 빠른 궁 못참아. 리롤 한번. 전 사실 6비전을 못참습니다. 아리 아리 아리. 어, 그래도 6비전 덱이니까 학자를 버립시다. 6비전 덱이니까. 자, 이번 상대 바로 딸론 덱. 때리지마. 궁 썼구요. 빅토르 날려주고 죽이고 날려주고. 그렇지, 그래도 6비전 낭만 그건 못참죠. 엑스. 저는 아리 이 자리 좋아해요. 이 자리 물론 상대방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해야겠지만 이 자리 좋아합니다. 오른쪽으로 가고 싶긴 해요. 왜냐면 오른쪽 배치가 많아서. 이렇게 멀리 있으면은 좀 안 닿거든요 원거리들은. 근데 1자 배치만 원거리 닿긴 해요. 음전자 이온 충격기 하나도 좋다. 이온 충격기. 오케이, 이온으로 마무리. 이거 리롤해서 빅토르 이성 찾을게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 이성장 안 된 것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어, 아 괜히 한 번 더 돌렸다. 브랜드 어차피 시너지용. 이온 하나 주고 엘트는 그냥 아끼죠. 자, 이번 상대 1등 4타격 대 3, 4교계. 엑스야 버텨주면 된다. 빅토르 궁 썼구요. 빅토르도 세죠. 아 스킬 좀 제발. 아리야 스킬 스킬. 그렇지. 와, 말자하 리롤 리롤. 오케이, 이번 상대도 6비전이거든요 6비전 이강화. 오, 아리 스킬 봤죠? 어, 바로 죽이고. 이런 식으로 3열에만 놔도 1자 배치로 만나면 끝열까지 닿습니다. 오케이, 엑스 리롤 레나타. 요거 삼성 보지 맙시다. 사실 말자가 받게 하는 게 제일 좋긴 할 것 같긴 해요. 요런 식으로 알이 옆에 있는 애 빨리 녹이면서 진행하는 걸로. 근데 이러면 얘 갇혔는데? 두 명 갇히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지금 두 명 가뒀거든요? 역시 가두면 안 된다. 오케이 됐다. 복원 빅토르까지. 빅토르만 이성이 된다면 이미 게임 끝. 자, 보석 건틀리 빅토르 주시고 리롤. 진짜 됐다. 이거 둘 다 찍고 싶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브랩 가죠 이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아무것도 돈 안 쓸 거기 때문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랩 갈게요. 자, 이번 상대 오사교계. 오사교계 1엘이겠죠 그럼? 자, 빅토르 심장 맞아서 궁 못 쓰는 중. 떴다. 이거 좀 세거든요? 나이스, 녹였다. 방금 보셨죠? 오사교 이렐리아 원콤 난 거. 6비전 빅토르 복원인데 이거 진짜 맞으면 죽죠. 브랜드 사주시고. 뭔가 탈론 만날 것 같긴 해서 좀 박스 배치 비슷하게 했거든요? 한번 봅시다. 탈론. 내 빅토르 어디 갔지? 아, 제 빅토르 어디 갔나요, 근데? 이상하다. 이기긴 했는데 제 빅토르 어디 갔죠? 누가 죽였지? 갱플랭크. 온. 얍. 일단 실코 띄워줬구요. 살짝 피한 느낌이 있긴 하죠. 원래 여기 알이 있었으니까. 빅토르. 아 여기 좀 세다. 여기 좀 세요 진짜. 이거 좀 분산 배치해야겠다 이러면. 딱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분산으로 갈게요. 아 여기가 좀 애매한데. 일단 이번 상대는 애쉬덱 5범죄 4 저격 주거든요. 진짜 세요. 진짜 센데 빅토르 궁 한번 썼구요.
제가 더 세요. 2번 상대는 탈론. 아까처럼 살짝 박스 느낌으로 가볼게요. 여기 침장 없지. 여길 비워놨네? 오마이갓. 일단 한 칸 비워놓긴 했거든요? 실수로. 제발 얘들아. 킬 한 번만. 찡찡찡찡 됐어. 일 다 했어, 투토를. 이거 배치하면 제가 무조건 이깁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거학으로 거학 빅토르 마무리할게요. 아니, 이 사람 아리를 안 끌어요? 나 진짜 아리 대놓고 여기 놨는데 아리를 안 끄시네. 오히려 좋아, 여기서 프리딜. 근데 저의 핵심은 뭔지 알아요? 토릅니다. 끝났어요. 수고요. 아, 근데 이분 아리를 안 끄시네. 정오대. CC기. 자, 이번엔 진짜 안 집니다. 진짜 안 져요. 자, 궁 썼구요. 3, 2, 1, 종료. 투트루가 궁 두 번을 썼다. 이미 끝났습니다. 일단 6비전으로 1등하기 정말 쉽죠?